Everybody get up. Everybod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채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아 클라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피립 팍팍 오는 우아 클라스입니다. 2020년 팀명이자 데뷔곡 제목인 우아로 감탄사 나오는 비주얼과 실력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걸그룹이고요. 6개월 만에 배드걸로 초고속 컴백했습니다. 후속곡 I Don't Miss You 활동까지 하며 새해부터 열일하고 있고요. 데뷔 2년차가 됐지만 아직도 평균 나이가 19살인 소녀소녀한 그룹 우아 클라스! 오늘은 우아의 리더 나나 그리고 분위기 여신 우연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Right Now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게임의 아우 유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아에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야, 우아! 네, 리더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우연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나중에 영상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자, 우아 두 분인데 올해 지금 뭐 시작한 지 16일 지났거든요. 네. 올해 소망 하나씩 얘기하고 갈게요. 저는 올해 좀 팬분들과 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많이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아직 한 번도 못 만나신 건가요? 네. 네. 영상으로만 네. 그 네.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대면은 아니고 이제 비대면으로. 근데 비대면이어도 저희가 처음 이제 저희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네. 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마냥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늘 그냥 감사하는 네, 마음으로.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 나나 씨 소망. 네. 아 저는 올해 일단 우리 멤버들이 다들 다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우아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 네. 두 분은 또 연기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우연 씨는 뭐 스카이캐슬에 공부 잘하는 난 학생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올해 소망이라면 소망이잖아요. 네. 예. 그런 소망 개인적인 소망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그런 연기를 올해 처음 도전을 해봤는데 또 너무 재밌고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또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대본 리딩할 때 많이 떨렸어요? 네, 엄청 떨렸어요. 그때가 귀여워요. 더 떨려요? 지금이 더 떨려요? 아무래도 그때가 조금 더 떨려요. 그렇죠. 편하니까. 지금은 여기 나나 언니 있으니까. 네. 아, 그렇죠. 나나 씨도 개인적인 소망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음악으로 조금 대중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좀 더 단단해진 나나로 다시 한번 비춰주고 싶어요. 네. 단단해진. 네. 그냥 멋있는. 네, 멋있는 네. 걸크러쉬. 예, 리더가 또 단단해야 되니까요. 네. 두 분의 소망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나나 우연 씨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아가 작년 2020년에 데뷔했거든요. 네. 우아가 데뷔하기 전에 10년 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또 우아의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2010년 노래 그리고 2020년에 데뷔한 가수들 음악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2010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나나 씨 이 춤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알죠.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노래 나르샤의 삐리빠빠가 2010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오.
빠빠. 예, 계속해서 맴돌죠. 그렇죠. 예, 나르샤 씨는 예능 프로그램 뭐 영웅구걸이나 청춘불패 등을 통해서 성인된 이미지 또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아 앞에 이제 음악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팀 이름이 네. 우아. 네, 감탄. 네. 저희를 보면 네, 감탄사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 감탄돌. 네, 네, 감탄돌. 감탄돌 우아. 감탄돌. 오. 네. 저는 빈틈 없는 수식어 없는. 갖고 싶은데. 네. 저희는 어느 면에서도 빈틈이 없게끔 네. 이제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네. 그 수식어가 좀 빈틈 없는 그러니까 뭐 네. 청순한 컨셉도 잘하고 네. 걸크러쉬도 잘하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빈틈 없는 그렇죠. 리더가 꿈이 굉장히 높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해야지 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연 씨 빈틈 괜찮을 것 같아요? 빈틈 없는 거? 네, 언니만 믿고 따라간다면 아니 그러면 실제로 나나 씨는 빈틈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본인이 빈틈이 또 많이 아까 살짝 빈틈 보일 뻔한 것 같던데. 네. 빈틈 아까 빈틈이 아까 오프닝부터 보였거든요. 아, 근데 좀 보여도 돼요. 네. 너무 대선배님이셔서 살짝 긴장.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네. 본인이 빈틈이 많으면서 또 이게 빈틈 없는 걸 원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은. 그렇죠.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언니의 빈틈을 동생들이 메꿔줍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제가 나나 씨의 빈틈을 제가 메꿔드려요. 좋다 좋다. 네,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데뷔곡 제목은 So Bad지만 실력은 So Good. 6인 6색의 매력을 가진 스테이시가 2020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테이시 So Bad 틀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열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힘내 그 소녀시대 힘내 커버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우아도 커버 댄스 업로드 돼 있잖아요. 많이 돼 있더라고요. 뭐 워너비도 받고 덤더럼도 있고 네. 다른 곡들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연습한 곡 중에서 아 난 이게 너무 좋았다. 우리 멤버들하고 합이 좋았다. 이런 거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곡 있어요?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How You Like That이라는 곡 저희가 How You Like That 빠다다다 한번 그 앞부분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How You Like That? 와 멋있다 멋있다. 근데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건 왜? 일단 춤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춤을 추면서도 너무 뭔가 기쁘고 뭔가 이, 네, 행복함이 느껴지고 멤버들끼리랑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우연 씨는 뭐 공부 잘하는 학생 왜냐면 공부 막 못하고 못된 학생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또 노래는 걸크러쉬 또 이런 굉장히 또 센 곡을 좋아하네요. 네. 다재다능한. 이게 좀 달라요 많이. 우리 나나 씨는 어때요? 저는 마찬가지로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네. Pretty Savage. 프리티 세비지? 한 소절 가능해요? 아, 네. 5, 6, 7, 8. 우린 예쁘지 않은 Savage.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왜 매력적이라 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짧게 들어도. 네. 나중에 또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네. 무대에서 또 혹은 뭐 너튜브 채널에 네. 많이 많이 커버 댄스 올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팔을 좌우로 휘저어주고 먼지 털듯 온몸을 털어주는 게 포인트! 시크릿의 매직이 2010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엄마엄마! 엄마엄마하고 놀랄걸! 매직 시크릿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2020년 5월에 예쁘고 귀엽고 멋지고 우아하기까지 한 걸그룹이 데뷔했죠. 저희들의 무대를 보면 우아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우아가 2020년 데뷔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우아! 우아!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이미 해주셨듯이 고양이의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이 너무 네.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 안무 받았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일단은 저희 뱃걸 가사랑 또 다른 이색적인 매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 이걸 어떻게 과연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또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다 잘 살리고 있잖아요. 네. 포인트! 포인트 안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좀 힘들었던 씬이라던가 NG가 좀 났던 씬이라던가. 네, 뮤직비디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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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양이 털을 털이 날리고 먼지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했는데 이제 퍼도 입은 의상으로 퍼도 입은 상태에서 날리니까 아주 재채기를 엄청 했던 아니 차 위에서 그러면은 그 하는 신도 네. 재채기 계속 참으면서 한 거예요. 엄청요. 그리고 입에 다 털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떻게? 고양이가 될 뻔했네요. 맞아요. 아이고. 그 자동차 위에서 그 고생하셨구나. 네. 그 농구하는 건 어땠어요? 네. 그래서 농구하는 신이 네. 제 개인 신에 있다고 네, 해서 네. 그 연습실에서 농구도 좀 연습을 네.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농구 골대에 매달려서 그것도 해보고.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되게 시간이 다른 컷에 비해 조금 걸렸는데 그래도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왜냐면 그 드레스 느낌의 농구가 네, 굉장히 맞아요. 인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신축성이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있었어요? 신축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있어 보이게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역시. 없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예, 그래서 몸매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근데 너무 예전에도 그 권투하는 씬도 우연씨 어떻게 왜 본인한테 네. 좀 몰아주는 거예요? 다른 멤버들보다 어때요? 운동신이 많네. 네. 그런가 봐요. 네. 제가 아무래도 뭔가 팀에서 좀 키가 뭔가 제일 크고 예. 하다 보니까 좀 스포츠 쪽으로 몰아주나?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농구도 약간의 연습을 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권투도 하려면 그냥 바로 할 순 없고 뭐 이렇게 글러브도 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해봐야 되잖아요. 연습을 어떻게 적성에 잘 맞았어요? 네 평소에도 뭔가 몸 쓰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네 어렵지 않게 어떤 운동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배드민턴 제가 또 왼손에 배드민턴 저희 아버지가 배드민턴 아침에 20년 됐거든요. 너무 TMI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뮤직비디오에는 네. 배드민턴 하는 거를 우연 씨가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네. 그냥 권투 글러브 끼고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이제 했으니까 이미 네. 배드민턴 한번 나중에 도전. 도전. 아니 이번에 왜 시작할 때 그 네. 감독님한테 저 오른쪽이 더 예쁜데 뭐 잡아주세요. 그런 멘트 하잖아요. 근데 그 멘트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콘티였어요? 아니면 뭐 현장에서 애드립이에요? 뭐 네, 애드립이었는데요. 애드립이에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각자 맡은 이제 네 역할에 맞춰서 그냥 편하게 그냥 해봐 하셨는데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저 여기 좀 잡아달라고 애교를 좀 그러면은 그게 실제 리얼이었네. 그냥 네. 본인 나나 씨가 오른쪽이 그럼 훨씬 더 예쁜 게 맞네요. 네, 실제입니다. 그랬구나. 우리 카메라 좀 옮겨주세요 지금. 그러면은 우연 씨하고 자리를 바꿨어야죠. 네. 다음에는 언니를 이쪽에 앉혀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연 씨가 카메라 네. 지금 영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 뮤직비디오 첫 신처럼 다음에는 배드민턴 신 잘할 수 있다고 넣어달라고 감독님한테 네. 어필 부탁드립니다. 뮤직비디오처럼 네. 자 레디 큐. 감독님 저 배드민턴 좋아하니까 나중에
배드민턴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뮤직비디오에 그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I don't miss you. 여기에는 또 우연 씨의 멍멍펀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아우 귀엽습니다. 카메라 네. 보고 한번 부탁드려요. 아 멍멍펀치. 네 정말 잘 봤습니다. 뭐 여기 뮤직비디오에 또 비하인드 혹시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가 네. 네. 그 볼풀장에서 네. 다 같이 멤버들 다 같이 맞아요. 노는 거기 완전 신났던데. 네. 네. 네, 제가 마치 다섯 살이 된 느낌이었고 저희끼리 너무 정전기 나면서 네. 아 정전기 많죠. 네, 신명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신명나게요? 네.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두 곡의 느낌이 많이 달라서 예, Bad Girl 그리고 I don't miss you. 이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5위 공개할게요.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 개성 강한 네 명의 보컬이 만나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발라돌 2AM의 죽어도 못 보내가 2010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2AM 죽어도 못 보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 죽어도 못 보내는 거 뭐 있어요? 난 이거는 내가 진짜 죽어도 못 보낸다. 죽어도 못 보낸다. 네. 먼지 알레르기 죽어도 못 보내죠 뭐. 네. 그죠. 그죠. 그런 거. 네. 네. 예. 또 뭐 있어요 나나 씨. 저는. 아니면 뭐 멤버들 못 보낼 수도 있고. 아, 네. 여러 가지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아이템도 괜찮아요. 애착 아이템. 저는 근데 음식이요. 음식. 어? 좋아하는 먹을 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제일 네. 좋아하는 거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 올해는 마라탕. 근데 이렇게 추울 때 마라탕 먹어줘야죠. 마라탕 좋죠. 죽어도 못 보내죠 네. 마라탕. 우연 씨 뭐 있습니까? 저는 전기장판이요. 수익을 타는구나. 네. 아, 전 너무 이해해요. 저도 그래서. 아 그리고 고양이 반려묘 있잖아요. 네. 아, 네. 걔도 못 보내죠. 못 보내요. 귀엽습니다. 예. 창민 씨가 에이티의 이현 씨하고 프로젝트 그룹 옴므 결성해서 또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두 분도 다른 뮤지션과 콜라보할 수 있다면 뭐 연말 무대라든지 뭐 네. 아이유 씨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연 씨. 나중에 뭐 아이유 씨랑 같이 무대를 서보고 싶다거나 네. 그런 꿈이 있다면 원하는 분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네, 러브게임이 굉장히 그런 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네,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블랙핑크 네. 제니 선배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니, 그러면은 네. 그러면 나나 씨 나중에 솔로 빛이 나는 솔로 잘한다 잘한다 확 들어가네. 근데 이런 거를 커버해서 나중에 한번 짧게라도 올려주시면 그냥 1절만 해도 괜찮아요. 너무 좋죠. 저는 영광입니다. 진짜 나중에 그 채널에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볼게요. 진짜 솔로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 우현 씨는 누구?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유 선배님. 아~ 네, 너무 존경합니다. 네. 네, 이제 아이유 씨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아이유 씨는 연기도 하니까 나중에 드라마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네. 그죠. 그럼 이제 너무 떨리겠다. 네. 아, 나중에 또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서바이벌 아일랜드에서 최종 승리한 7명의 소년입니다. 데뷔하자마자 K-POP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엔하이픈이 2020년 데뷔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엔하이픈 기븐 테이큰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를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 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우아 Love Game 혹은 우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10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Mystery, 아무리 특이한 컨셉이라도 찰떡같이 소화해낸 그룹입니다. 컨셉 장애인 함순이들 FX의 New FBO가 2010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뉴 FBO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입덕 몰이하는 12명의 소년들이죠. 보물 같은 글로벌 루키 트레저가 2020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사랑해 흐르고 있습니다. 트레저고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서로 얘기해 주세요. 리더가 보기에 우리 우연이는 이럴 때가 가장 사랑스럽더라. 많이 있지만 우연이가 이제 저를 좀 다정하게 나연 언니 해줄 때 언니 해줄 때 그게 제일 사랑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나연 언니 사랑해를 가장 사랑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자, 레디 액션 큐. 나연 언니 사랑해. 부끄러워. 얼굴 빨개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연 씨가 우리 나나 네. 언니는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언니 먹을 때요. 어머, 마라탕 먹을 때. 아, 근데 유독 뭐 탐스럽게 먹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엄청 맛있게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알아요. 그렇죠. 아, 그 약간 선정을 잘 해서 그쵸. 이게 멤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구나. 근데 보통 그렇게 맛있는 거 잘 찾아 먹는 사람이 요리 잘하거든요. 네. 근데 나나 씨 미역국 끓이는 거 그런 거 보면 미역국 맛있었어요? 네, 와 진짜 맛있었어요. 요리를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저는 수제비나 칼국수. 밀가루 가루. 맛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연 씨 생일이 2월 11일입니다. 그럼 그때 혹시 근데 그때 활동 중일까요? 2월 11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생일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우연 씨? 어떻게 멤버들이랑 어떻게 보냈으면 제일 좋겠어요? 멤버들이랑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뭔가 그날만큼은 진짜 내일 생각 안 하고 저희끼리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네. 아,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생일날 일단 미역국은 꼭 먹고 싶고. 네. 저희가 네. 그럼 미역국 끓여줄 의향이 있으신지 나나 씨 이번에도 역시 저는 이제 귀차니즘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지키실 수 있어요? 네네. 해줄게. 그래. 미역국 끓여준대요. 네. 아, 그러면 이제 3월 9일이 생일이라고 나나 씨가 맞아요. 네네. 또 그러면 생일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저는 생일을 아주 공주님처럼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공주 뭐 어떻게 티아라를 써야 되나요? 네, 그럼 왕관도 쓰고 드레스를 차려입고 어딜 나가진 못하지만 네네. 이제 숙소에서 인증샷 찍고 그쵸 이게 뭔가 파티션도 좀 달아놓고 예쁜 케이크도 해놓고 네네. 그리고 저는 진짜 바라는 게 네. 제가 몰카를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연 씨 들었죠? 예, 이 전 전해주셔야 네. 됩니다. 저 민서 씨하고 네. 소라 씨하고 다 전해주셔서 네. 생일을 조금 이번 생일 몰카는 알 수도 있으니까 내년이나 후년 생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굳이 생일 아니더라도 그냥, 네. 갑자기 툭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기대된다. 좋은데요. 네. 근데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3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겠군요. 네. 그래서 2월 11일과 3월 9일 생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걸그룹 데뷔곡은 청순 컨셉이란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역대급 데뷔곡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이 2010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미스 A, Bad Girl, Good Girl 흐르고 있습니다. 수지 씨가 영화 건축학 개론을 통해서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잖아요. 나나 우연 씨도 제가 보니까 이름 네. 앞에 뭐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건나연이라서 뭐 여러 수식어들 있잖아요. 뭐 몇 개 좀 소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권나방인지, 왜 권흰둥인지 저는 알지만 아.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권나방 몰랐어요. 네. 아 진짜요? 아 권나방은 대체 왜 붙여진지 모르겠는데 제 본명이 권나연이거든요. 네. 끝을 이제 사촌 오빠가 바꿔서 부르느라고 아~ 권나방이 된 거고 네. 권흰둥이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견 이름이 흰둥인데 네. 이제 제 성신 권씨를 붙여서 아~ 그렇게 불리고 있어. 또 닮았다고 점점 해서. 닮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흰둥이가 네. 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권흰둥이 그리고 나니도 설명돼. 나니 나니는 나연이를 빨리 말하면 나니 나니 아 나연 네. 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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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권나연도 이름이 예쁜데 네. 그죠 본명을 놔두고 나나로 활동하게 됐잖아요. 네. 예 나나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요 느낌? 들었을 때 저는 나나라는 별명도 있었어서 예. 그게 너무 익숙했어요. 아, 예, 나나. 원래 있었구나. 예. 나연아를 또 빨리 하면 나나거든요. 그렇죠. 나연아. 아 빨리 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네. 오늘 러브 게임 빨리 하고 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오래 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연 씨는 예, 네. 뭐 몇 개 진경이잖아요 이름이 네. 박진경인데 그래서 뭐 진갱 뭐 박박사 뭐 이런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박사 네, 뭐예요? 박박사는요 제가 연습생 때 루시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인데 네. 제가 뭘 막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네. 막 뭘 할 때마다 어 내가 이거 잘해 아 나 이거 알아 아 나 뭔지 알지 뭐 언니 박사네 박박사야 이렇게 아, 그렇게 말하는 네. 루시 씨도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 박박사야 그래요. 그리고 진갱은 네 진갱도 진경을 그냥 조금 귀엽게 진갱 이렇게 진갱. 부르다가 마음에 네. 들어요? 네. 아 그러면 박우현도 마음에 네. 들어요? 네, 박우현. 박우현이랑 비슷한 게 박은이가 있는데. 박은이. 박은이도 루시가 지어줬는데. 아, 박우현. 루시가 잘 짓네. 장인이네요, 장인. 네. 네. 박우현 언니를 지어서 박은이. 박은이. 아, 박은이 귀여워요, 박은이. 귀여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많은 수식어들 또 가지게 되시길 바라. 네. 아니,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만 정하고 갑시다. 저는 권인둥이. 아, 권인둥이 좋아요.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자기 흰둥이도 생각나니까. 그쵸. 예, 그리고 우리 우현 씨는? 저는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진멍이라는. 아, 진멍이. 진멍이. 나나 언니가 지어줬어요. 네. 그래, 진멍이. 그때 모습이 어땠길래 딱 진멍이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멍멍스러웠어서 네. 아 이제 진경이를 진멍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네. 연습생 때 처음 들어오자마자 거의 지은 것 네. 같아요. 진경이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진멍. 네. 그럼 우리 지금 흰둥이랑 진멍이랑 이 두 분 그렇죠. 두 분의 하나씩 별명을 네. 가진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묘를 키우고 한 명은 반려견을 키우는데 그래도 네. 이제 외모에서 오는 그런 느낌 네. 때문에 요걸로 불러드릴게요 앞으로. 아 감사합니다. 흰둥이와 네. 진멍이.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눈빛으로 무대를 집어삼키는 괴물 신인이 탄생했습니다.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에스파가 2020년 데뷔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나나. 아니 근데 이 곡 아까 뭐 블랙핑크 얘기만 우리가 했었는데 커버곡으로 네. 이 에스파는 나야 여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불렀는데 네. 완전 망쳤거든요. 지금 들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나나 씨.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블랙맘바를 너무 잘합니다. 네. 여기 뮤직비디오에는 모델 장윤주 씨가 특별 출연했거든요. 나나 씨가 예전에 그 틱펑스 뮤비에 출연했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그때 어땠어요? 그 좀 떨렸을 것 같기도 하고 여주인공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연습생이었는데 네. 어떻게 단독 여주인공이 돼서 네. 하는데 모든 게
새롭고 솔직히 어색하고 뭔가 뻘쭘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네,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네네. 아무튼 Cheers라는 뮤직비디오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아까 앞으로 맡고 싶은 역할 네. 나나 씨 얘기 안 했잖아요. 하고 싶은 역할 어필해 주세요. 하고 싶은 역할. 네. 저는 뭔가 사이코지만 괜찮아 네. 그 드라마의 네. 서예진님 같은 그 차가운 매력 네네 그러니까 도도하고 약간 의상도 공주 느낌의 그런 거 많이 입었잖아요 네. 서예진 씨가 아 그런 컨셉을 좋아하는구나 네네네. 아 생일날 그러면 그런 컨셉을 입어요 약간 블랙 마녀 같은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증샷 한번 생일날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네. 뭐 블랙 드레스 이런 거 네. 아. 없으면 그냥 어플로 해서 네 있는 거라도 아, 네. 그러면 오늘 러브게임 게시판 여기 러브게임에서 하나 찍고 갑시다. 미리 3월 9일 생일을 제가 미리 축하해 드릴게요. 와우. 좋아요. 근데 3월 9일은 정말 묻힐 수가 있는 게 그때 네. 태연 씨도 생일이고 맞아요.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도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니. 묻히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대선배님들께서. 여기 달력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2월 11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서지수 씨가 생일이고 아, 디노 씨가 생일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제가 잘 알죠. 그래서 네. 그때도 생일을 잘해야 돼요. 아, 뭐 달력이 진짜 뭐 있는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의 생일 만약에 오늘 사진이 가능하면 러브게임에서 네. 한번 촬영해서 저희가 SNS에 우와.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노래, 춤, 연기, 예능, 라디오, 너튜브까지 쐈다 하면 백발백중 포텐터치는 올라운더 걸그룹 소녀시대의 후시 2010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후후후! 소녀시대 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 아낌없이 100배 1000배로 돌려주는 아이돌입니다. 군필돌 B2B 4U가 2020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Just like a star, I'll be by your side. B2B for you, show you love 흐르고 있습니다. B2B는 뭐 개인기 많기로 유명하고 예능에서도 큰 활약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두 분도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 있어요? 우연 씨, 우연 씨, 바로 네. 애교 저는... 그 멤버들 정색 유발시키는 네. 애교 오늘 네. 하실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보겠... 아니 그러면 우리 팬들 보고 있으니까 우리 팬덤 명은 와우로 정해진 네. 거죠? 네. 우리 와우 분들 보시게 네. 영상 뭐 카메라 보시고 한번 애교 네. 예, 부탁드려요. 네. 우리 와우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 고마워요.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요. 나나 씨 개인기 네. 뭐 하나. 저는 네,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예. 저는 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네. 강아지 소리를 잘 내거든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권인둥이. 이게, 그러면 네. 이게 소형견입니까 대형견입니까? 아주 소형견입니다. 아 소형견.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카메라 보시고. 예. 어딨어? 밥 달라고? 밥 달라고? 들어와 있어. 아니 이 정도면은 대형견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 연습하면? 이거 약간 놀래킬 때 하는 거 아닌가? 우와. 아니야 근데 이거 나중에 복식으로 좀 연습하면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역시. 진짜로 네. 예, 복식 해가지고 하면은 네. 너무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닛이잖아요. 4U가 네. 예전에 그 우연 씨가 나는 소라와 03 유닛
뭐 이 얘기 네. 했었고 그죠. 맞아요. 또 공사즈는 또 공사즈끼리. 네. 그렇다면 나나 씨는 솔로인가요? 어, 뭐 어, 솔로 해야 되나? 빛이 나는 솔로. 자동이네. 어깨 선임. 어깨 춤이 자동이야. 아니 근데 그 빛이 나는 솔로 부분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약간 오. 섹시한 눈빛으로 카메라 보시고. 네. 5, 6, 7. 빛이 나는 솔로.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우연 씨는 딱 찍어서 소라 씨를 찍은 이유는 공삼즈라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있어요? 어 아니요. 아 그 동갑이기 때문에 친구라서 그 케미가 좀 잘 나올 것 같아. 아 그래서 아니 여기 두 분 모셨으니까 나우즈잖아요. 그쵸 두 분이. 어 나우즈. 그래서 나우즈 유닛으로 뭐 연습해놓고 이런 건 없었어요? 오. 저희가 딱히 유닛으로 항상 단체로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둘이서? 저희가 색깔이 워낙 달라서 춤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보컬도 다르고 또 이렇게 랩이랑 섞여도 멋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나우즈니까 핑클의 나우를 해요. 오호! 라임! 라임 소형! 아니, 너무 라떼는 말이야인가? 아, 그 노래 알아요? 나우 노래 알아요? 어, 네 들어본 적 그렇죠. 이게 진짜 네, 오래된 네. 곡이긴 한데 I'm crazy now 이거죠. 네. 근데 진짜 나나씨가 좋아할 거예요. 그것도 약간 좀 센 그런 느낌 있거든요. 네. 어,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해봅시다. 네. 어, 아니 연습생 가장 오래 했잖아요. 네. 나나 씨가 네. 제일 먼저 본 동생이 누구였어요? 어 루시를 아.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우연 씨는 몇 번째쯤 봤어요? 우연이는 네 세 번째. 네. 첫 인상 딱 어땠어요? 우연 씨 왔는데. 어 우연이 왔을 때 어, 착해 보이기도 했는데 그. 차가운 분위기는 있었어요. 워낙 또 낯을 많이 가렸던 맞아요. 친구여서 네. 다가가기 네네. 힘들었는데 근데 친해지고 보니까 어, 또 생각도 성숙하고 저 다음에 이제 맏언니거든요. 둘째 언니여서 저랑 통하는 것도 많고 좀 깊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저한테도 의지가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연습생 기간도 제일 길고 또 언니기도 해서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나나 씨가. 근데 만약 내가 없어, 내가 이제 어디 뭐 좀 다른 데 갔어. 그러면 우연 씨한테 리더 자리 넘길 마음 있어요? 어, 그렇죠. 우연이가. 어, 바로 나오시네요. 네, 바로. 바로 우연이가. 어, 우연 씨도 어때요? 다른 멤버보다는 그래도 나다. 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 솔직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면 우연 씨는 처음에 나나 언니 봤을 때 느낌 어땠어요? 어, 저는 언니인지 몰랐어요. 어, 언니 보여가지고 아, 친구일겠다 했는데 아~ 언니여서 놀랐고 또 그 뭔가 같이 놀 때는 엄청 재밌게 잘 놀다가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을 땐 또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어~ 많이 했어요.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네, 아니 네, 지금도 그... 얘기할 때는 또 이런 느낌인데 아까 빛이 나는 솔로 할 땐 눈빛이 바뀌니까. 진짜. 네, 굉장히 반전 있는 나나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0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봐요. 다들 3단 고음 따라하다가 음이탈 한 번씩은 났잖아요. 네. 3단 고음 끝판왕 아이유의 좋은 날이 2010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좋은 날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우연 씨가 아이유 씨 좋아한다고 막 해가지고 네. 뭐 우연 씨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유 씨의 히트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네. 지금 가사 생각나는 파트 네.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리면 뭐 네. 부르고 싶어요? 어 저는 그 드림하이에 네. 나왔던 썸데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 곡은 진짜 찐팬들. 왜냐면 이건 막 라디오에서 많이 나가는 곡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찐팬들은 아는 곡이거든요. 헉, 너무 기대. 저 그거 너무 오랜만에 진짜, 들어요. 네, 너무 잘. 카메라 보시고 예. 5, 6, 7, 8.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추길 언젠간 이 어둠이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이 눈물을 말려주길. 와! 아니 이거 더 듣고 싶어. 아, 눈물이 말랐네. 햇살이 보여. 아, 진짜 너무 더 듣고 싶.
부럽다. 아 혹시 또 뭐 연습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두 소절만 부탁드리면. 아이유 선배님. 네.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반편지. 아 반편지. 네. 가사. 예. 네. 이번 기억나는 데 있어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네.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아이유 씨 꼭 만나세요. 진짜 꼭 만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나나 씨 오늘 빈틈 많아요. 네. 빈틈 나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뮤직에 취해서요. 춤에 댄스에 취했어요. 하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대표 여자 솔로 뮤지션들이 뭉쳤죠. 강렬한 마라맛 음악을 보인 환불 원정대가 2020년 데뷔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돈 터치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좋게 말할 때 막지 말아줘 가던 길 이나갔지 왜 I don't miss you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와 나나 우연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아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녹았어요. 우와. 녹았어. 못한 얘기 다 해주세요. 나나씨 못한 얘기 우리 와우들 하루빨리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I don't miss you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큰 대선배님의 김소연 선배님 박소연 박소연 빈틈이 많아. 오늘 나나씨는 오늘 이거 정말... 준비했어 나나씨. 내가 20년을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빈틈 많은 게스트를 빈틈이었어. 아니 제가 오늘 나나씨 빈틈 메꾸느라고 머리가 다 쉬었어요 지금. 어떡해요. 아 저 선배님 재밌으시라고. 아 그쵸 그쵸. 네, 박소연 선배님과 이렇게 제필 선배님과 네.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우연이랑 또 해서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랑 처음 방송했는데. 네. 우선 너무 진짜 대선배님이라서 좀 긴장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잘 풀어주시고 또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해요. 네, 더 저희가 더 시너지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우리 이제 걸그룹의 리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제 나나 씨가 빈틈이 많아가지고 동생들이 이거 언니를 네. 잘 이제 끌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또 이제 우연 씨가 예, 나나 씨 잘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저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와우 사랑해요로 끝 인사 할게요. 네. 둘 셋 와우 사랑해요. 안녕. 우아도 사랑해요. 우아도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